안녕하세요. 산화초나라입니다. 담장을 타고 이렇게 자라는 덩굴성 식물입니다. 이렇게 꽃을 보면 나팔꽃보다 더 적고 붉은 이렇게 별처럼 작게 꽃을 피웁니다. 또 유심히 보면 꽃 모습이고 이렇게 별 모양을 합니다. 잎은 새 깃털처럼 생긴 바로 유홍초 중에서 새깃 유홍초입니다. 그리고 잎이 둥근, 둥근잎 유홍초도 있습니다. 열매 씨앗의 모습입니다. 이 새깃 유홍초, 이꽃몇개 채취했습니다. 이 새깃 유홍초도 그렇고, 둥근잎 유홍초도 그렇고, 같이 약조로 사용을 하는데, 이 꽃과 잎, 줄기, 뿌리까지 전초를 채취해서 말려가지고, 1회 3 내지 6g씩 달여서 복용합니다. 이 새깃 용초는 성질은 차고 쓰며 독성은 없습니다. 함유하고 있는 사포닌, 알칼로이드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특히 혈당 조절, 당뇨에 좋은 효능이 있고 성인병을 예방하고 항암, 또 소화기 질환, 복통, 변비, 소종양, 위통, 이뇨 등 작용을 합니다. 오늘은 맷꽃과의 한해살이 덩굴 식물인 새깃 유홍초였습니다.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.